이펙터를 사랑하는 이펙터 덕후들이 만듭니다. 이펙터 타임즈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이펙터 타임즈에서는 네. 코너스톤의 신작 네로를 만나 보겠습니다. 클래식하고 빈티지한 사운드를 연상시키면서도 독창적이고 미래지향적인 디자인을 수용하는 네로 퍼즈는 글라디오 SC 회로의 풍부한 퍼즈 개인 스테이지를 연결하여 새로운 영역의 사운드를 완성하고 있습니다. 두 개의 독립적인 바이어스 컨트롤을 갖추고 있어 풋스위치를 누르는 것만으로 톤 사이를 손쉽게 전환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오랜만에 만나는 네. 코너스톤의 이펙터고요. 이 저희가 이제 글라디오를 굉장히 극찬을 많이 했었는데 이 글라디오 싱글 채널 버전의 회로에다가 이제 퍼즈의 개인 스테이지를 연결한 네. 또 유니크한 페달이 탄생되었습니다. 외관부터 살펴보고요. 사운드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볼륨, 이펙트의 볼륨을 조절합니다. 게인, 이펙트의 게인량을 조절합니다. 컴프, 이펙트의 컴프량을 조절합니다. 톤, 이펙트의 톤을 조절하고요. 보이스, 각 채널 독립적 바이어스 컨트롤입니다. 일단은 클린 사운드 먼저 들어보고요. 네. 좋습니다. 여기 보면 저는 처음에 이게 온오프 LED인 줄 알았는데 얘는 채널을 변경할 때 색깔이 바뀌는 방식이고요. 여기가 LED입니다. 네. 좋죠. 정말 끝내줍니다. 좋습니다. 일단은 게인을 조절을 해볼게요. 많이 높여서 볼륨은 제가 조절하겠습니다. 톤을 한번 조절을 해볼게요. 좋습니다. 이렇게 게인량을 줄일 거고요. 컴프량을 한번 조절을 한번 해볼게요.
좋습니다. 이 어떤 느낌이 드냐면 캐릭터는 정말 다른데요. 저희가 이제 벤슨의 게르마늄 퍼즐을 만났을 때 왜 이 이펙트의 이름을 퍼즐하고 지어서 이렇게 스스로 이 한계치를 만들어놨을까? 정말 무궁무진한 사운드가 연출됐었고 이 따뜻한 사운드의 풀이, 오버드라이브, 그리고 개성 넘치는 디스토션, 퍼지한 사운드까지 모두 담고 있었던 페달이었잖아요. 네네네네. 스타일은 굉장히 다르지만 이 친구도 역시 그런 느낌이 듭니다.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풀이로, 그리고 오버드라이브로, 그리고 개성 가능한 디스토션으로, 그리고 퍼지한 사운드를 갖춘 모던한 퍼즈 사운드까지 다양한 사운드가 연출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정말 활용도가 높은 페달이 아닐까. 이거는 지금 그 현 PD님이 사실 정리해 주신 게 딱 정답인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벤슨처럼 사운드 개성이 있죠. 이제 개성이 있어서 그 취향은 분명히 탈 거예요. 근데 이거 이 소리가 기타리스트들이 근데 대부분 다 좋아하는 맞아요. 계열의 소리예요. 그러니까 지금 예를 들면 퍼즈 사운드를 싫어한다. 난 아직 관심 없다. 난 퍼즈 쓸 일도 없다 하시는 분들조차도 이거는 어떠한 부분에서 많이 이 감정적으로 되게 좋게 느껴지는 사운드인데 왜 그러냐면 제가 이제 아까 그 하이게인 그러니까 게인이 네. 좀 많이 올라갔을 때 느꼈던 소리 중에 우리가 굉장히 익숙하게 자주 들었던 뭐 예를 들면은 뭐 비슷하다고 말은 할 수 없겠습니다만 같은 계열로 좀 느껴지는 게 그 네. 조보나마사의 기타 사운드라든가 네.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마이클 란도의 이제 게인 앨범 그러니까 네. 그 세션 했을 때 톤 말고 개인 앨범으로 활동하실 때 그 앰프가 이제 터지기 직전까지 가는 그런 사운드적인 소리들이 나고 로우 게인에서 이 말로 형용할 수 없는 입자들이 그냥 막 밑에서부터 위까지 막 부글부글하면서 터지거든요. 근데 이제 깔끔하고 예쁘면서 감성적인 톤까지 그러니까 현 PD님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벤슨이 왜 그렇게 지었을까요? 이 친구는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말 극단적인 세팅부터 극단적인 세팅까지. 그러니까 뭐냐면 극단적으로 멜로한 톤부터 극단적으로 막 광폭하게 가는 톤까지 아마 저희가 지금 엄청나게 막 극단적인 세팅을 해보진 않았습니다만 충분히 이게 나올 것으로 보여지고 기본적으로 개인 노브만 운영을 해도 이런 톤이 난다는 거죠. 그리고 지금 이거는 다 좋아하실 것 같은데 기타리스트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바이어스 노브를 좀 극단적으로 해놓고요. 채널을 바꿔가면서 사운드 변화를 한번 느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보이스 1 네. 채널. 약간 이제 퍼지한 느낌이 나죠? 네. 그러니까 이런 사운드 그쵸?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런 사운드도 느낄 수 있죠. 아, 이 상태에서 채널 바로 바꾸면 좋습니다. 진짜 좋아요. 바이어스 노브를 조작을 함으로써 정말 빈티지한 사운드부터 굉장히 깔끔하고 모던한 개인 사운드까지 연출할 수 있다라는 거는 게다가 사이즈도 컴팩트하다고 해요. 네네. 그리고 생각을 잘했어요. 채널을 변경을 하는 방식에 있어서 양쪽에 노브를 다 두고
진짜로 드라이브를 두 개를 운영하는 듯한 느낌을 주는 페달들도 있지만 이렇게 본체는 하나지만 바이어스 노브를 조작을 함으로써 분위기를 환기시키는 이런 스타일의 페달은 또 유니크하기 때문에 많은 분들한테 사랑을 받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은총 씨 먼저 이 코너스톤의 네로에 대한 한주평 주신다면? 네, 한주평 드리겠습니다. 기타리스트들이 다 좋아할 만한 사운드 이렇게 드릴게요. 이거는 사운드의 성향이 물론 빈티지한 사운드 쪽으로 많이 가했습니다만 이건 기타리스트들이 싫어할 수 없다. 그리고 저는 방금 마지막 톤을 듣고 뭐 이 톤 이런 톤까지 나와. 그러니까 저희가 마지막에 두 가지 톤을 들었잖아요. 그러면 이건 안 살 이유가 없다. 기타리스트가 생각하는 그 멜로우한 영역들의 톤들이 있고 그리고 이제 시원하게 나오는 톤. 뭐 이제 용도에 따라 톤을 많이 세팅을 할 수 있잖아요. 라이브 때도 무조건 맞아요. 100% 이 악기는 발군일 겁니다. 근데 저는 또 무슨 생각을 했냐면 녹음할 때 제가 이제 최근에 코드 콜텍스랑 이제 옥스 이 두 개를 많이 운영하는데요. 옥스에다가 제 이제 마샬 앰프라든가 아니면 투락 앰프 연결해가지고 계속 들으면서 요 톤도 한번 해서 하고 얘 있으면은 뭔가 이 드라이브 질감에서 굉장히 다채로운 기타가 바뀌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트랙을 쌓을 때 굉장히 다채롭게 그리고 풍성한 톤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좀 과장해서 이렇게 한주평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시대를 아우르는 페달 이 락이라는 음악이 세상에 나타났을 때 그 첫 시대부터 현재까지 모든 시대의 사운드를 담고 있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평소에 이런 사운드 관심이 있었다면 매장 꼭 방문하셔서 내로 꼭 한번 만나보시길 추천드리면서 저희는 다음 시간에도 또 다른 이펙터를 갖고 찾아뵐 것을 약속드리고 이 시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펙터를 사랑하는 이펙터 덕후들이 만듭니다. 이펙터 타임즈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우리에게 큰 힘이 됩니다.